대문자 화려한 꽃잎, 붉은색 줄기, 생명력. 화려한 꽃을 피우면서 붉은색의 줄기를 자주 볼 수 있고 심지어 생명력이 강해서 초보자분들에게 추천하기 좋은 야생화. 오늘은 대문자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엄마, 이 화초 이름은 왜 대문자초예요? 여기 이쁘게 핀 꽃잎의 모양이 한자의 대문자를 닮았잖아. 그래서 대문자초라고 이름이 붙여졌대. 대문자를 닮았기 때문에 이름이 지어진 이 화초는 이름과는 다르게 매우 화려한 색상의 꽃잎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문자초의 개화 시기는 9월에서 11월 가을쯤입니다. 대개 다른 화초들이 가을 맞이를 하거나 단풍에 들 때 꽃을 피우기 때문에 이 계절에 꽃을 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심지어 기온만 맞으면 계절 없이 연중 언제든 꽃을 피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대문자초처럼 가끔 계절을 잊고 5, 6월 달에도 꽃을 피우기도 하니까 일찍 피었다고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일반 야생화들과 같이 물 주는 방법은 작은 화분에는 하루에서 이틀에 한 번씩 주시고 큰 화분에는 3, 4일에 한 번씩 주시면 됩니다. 가격은 오프라인의 경우 작은 포트 5,000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온라인의 경우 세묶음에 11,000원부터 가격이 산정이 되어 있네요. 최근까지 품종 개량이 많이 돼서 나온 대문자초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꽃이 피었을 때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꽃인지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 화초를 어떤 화분에 키울 것이냐, 베란다에 어떻게 연출할 것이냐, 지금부터 어머니의 베란다를 모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낮고 넓은 화분을 일반적으로 추천합니다. 병아리의 눈물처럼 아무래도 낮은 키를 가지고 있는 화초이기 때문에 작은 화분들과 어울리고요. 넓은 화분의 경우 가장 많은 분들이 심으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원하는 색상의 화분을 선정하셔서 이쁘게 키우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줄기색이 붉다 보니까 진갈색, 짙은 회색, 짙은 녹색 계통과도 매우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별거 아닌 방법으로도 독특한 연출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넓은 화분에 여러 종류를 합식하는 방법입니다. 꽃이 피었을 때 다양한 꽃을 구경하실 수도 있고 한 종류의 화초라서 같이 키워도 잘 어우러져서 잘 자라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계단식 화분 배치인데요. 이렇게 1단, 2단을 주어서 위와 앞쪽에 대문자초를 심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면서도 심심한 정원에 재미를 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바위치와 바위떡풀을 원종으로 하는 개발 품종인 대문자초, 여러분도 가을 맞이하시면서 기회가 된다면 한 번씩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지금까지 쏘야드였고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